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에쿠스 CNG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와 같이 이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서 좋은 구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쿠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아쉽게도 후방 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우스나 이런 주요 골격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해당 차량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은 에쿠스CNG 천연가스와 가솔린 연료를 병합해서 쓰는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현가장치나 이런 주요 뼈대 쪽에 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관리 상태에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타이어 트레드를 짚고 넘어갈 건데요. 8mm의 수치가 신품급 타이어 수치고 해당 차량은 4.27mm로 약 한 5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좌우측 보시면은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좌측 타이어도 영상에 담아주시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리어 엑슬이나 이런 부분들은 누유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펠러 샤프트도 이상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해당 차량 오일 팬 쪽에 누유가 없는 걸로 찍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시면은 약간의 미세 누유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성능 기록부를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중통 쪽에는 이렇게 머플러가 교환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미션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누유가 전혀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수석 쪽, 등속 로우암 쪽 부분과 타이로드 엔드, 그다음에 스테빌라이저 부싱 상태, 활대 링크라고 하죠. 활대 이 부분도 고무 부트 손상 없이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네요. 부트 손상 없이 이 부분 양호한 컨디션을 보유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앞 타이어 트레드 거의 6mm의 수치, 거의 고로 약 한 7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고로 해당 차량 구입하셔서 타이어는 교체할 필요 없이 바로 운행 가능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네요. 계속해서 엔진룸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엔진룸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님들 차량 구매하시고 나서 오일류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 오일 테스트기를 통해서 고객님들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1.1%로 나왔는데요. 해당 차량 구매하시고 나서 엔진 오일은 바로 교체를 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은 해당 차량 로크암 커버 쪽에 미세 누유가 있는 걸로 찍혔어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 리뷰에 앞서서 먼저 그 누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정말 비칠까 말까 차라리 오일 팬 쪽에 미세 누유를 찍고 로크암 커버 쪽에 누유가 없음을 찍었다라면은 조금 이해가 될 정도로 그만큼 미세 부분이 정말 미비하다라는 거, 이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CNG 가스 플러그죠. 이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쪽도 점검을 해드릴게요. 네, 점도 양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 그리고 그다음에 엔진 오일 바로 교체를 하시고 운행을 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스캐너를 통해서 고객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쿠스 차량 주행거리 21만 1000km 주행하신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떠한 경고등도 뜨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이런 그 부분들을 진단기를 통해서 뭐 엔진 상태 좋습니다, 뭐 다 좋네요, 이렇게 구두상으로 말하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진단기를 통해서 고객님들한테 더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엔진 쪽 자가 진단 쪽은 정상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차량의 센서 출력을 통해서 아이들링 상태를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최저치가 840, 최대치가 880,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로는 아이들링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요. 고로 해당 차량에 부조 없는 상태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방 카메라, 그다음에 메모리 시트, 그리고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 투 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미러, 그리고 이렇게 선루프까지. 네, 그리고 조수석에 워크인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21만 킬로다 보니까 가죽의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차를 해서 가죽 컨디션을 영상에 담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에쿠스 차량 외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세히 봐야 보이는 약간의 스톤 칩과 수월 마크는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연식과 주행거리에 비례해서 굉장히 깨끗한 상태가 유지 중에 있고, 좌우측 헤드램프는 약간의 상단 부위 쪽에 백화 현상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헤드램프 부분은 백화 현상 없이 파손이나 이런 부분 없기 때문에 당장 수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측면부 쪽 라인도 범퍼와 핸더에 단차 없는 상태이고요. 약간의 문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미세하게 있을 정도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쿠스 후면 모습입니다. 테일램프 파손이나 이런 물건 상하차시 발생되는 스크래치는 전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조수석 쪽 라인이고요. 조수석 쪽도 비교적 운전석 쪽과 동일하게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네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조수석 쪽에 스크래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이 부분이 정말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실차주 분께 연결하셔서 저 부분이 수리가 돼서 출고를 받고 싶다라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유지비로 절감할 수 있는 CNG 차량인데요. 해당 차량 고객님들께 적극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해당 차량 좋은 거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